넓은 바다 외딴 섬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바다에서 시끄러운 사운드가 들렸어요. 바다로 나가보니 seal 몇 마리가 아이에게 손짓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날 부른 거야? Yes! Seal들은 모래에 kiss를 했고 kiss 한 자리마다 작은 seed가 생겨났어요. 이 seed들을 soil에 심고 잘 키워줘. 재밌는 일이 생길 거야. 아이가 seed들을 soil에 심자마자 seed들은 무럭무럭 자라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밤이 되자 다시 seal들이 아이를 불렀어요. 줄기를 타고 바닷속으로 놀러와. 아이는 밤마다 seal들과 함께 즐거운 바닷속 여행을 했답니다. 안녕 친구들. 이게 무슨 동물 소리죠? 다시 한번. 맞아요. seal, 물개예요. 오늘은 물개가 나오는 이야기 함께 읽어봐요. 넓은 바다 외딴 섬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다가 쫙 있고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아이가 혼자 사는 거죠. 어느 날 바다에서 시끄러운 사운드가 들렸어요. 사운드? 소리. 소리가 들렸어요. 바다로 나가보니 seal 몇 마리가 아이에게 손짓하고 있었어요. seal? 물개. seal. 너희들이 날 부른 거야? Yes! 맞아! Seal들은 모래에 kiss 했고 kiss 한 자리마다 작은 seed가 생겨났어요. 물개들이 여기 모래사장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조그만 씨앗들이, seed, 씨앗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seed들을 soil, 흙에다가 심고 잘 키워줘. 재밌는 일이 생길 거야. 아이가 seed들을 soil에 심자마자 seed들은 무럭무럭무럭 자라서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어요. 밤이 되자 다시 seal들이 아이를 불렀어요. 줄기를 타고 바닷속으로 놀러와. 마법의 씨앗이구나.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바다로 갔잖아요, 줄기가. 그거를 타고 바다로 놀러가는 거예요. 아이는 밤마다 seal들과 함께 즐거운 바닷속 여행을 했답니다. 나도 바닷속 가보고 싶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 무엇무엇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seed, soil, seal, sound, yes, kiss. 단어 마법사 니코리 돌아왔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S가 다 단어에 들어있죠. S가 내는 소리는 친구들 소리예요. 마치 뱀이 기어가듯이. 자, 그런데 오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들은 이 소리가 앞에 있고 어떤 단어들은 소리가 뒤에 있다는 거. 그러면 소리가 앞에 있나 뒤에 있나에 따라서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봐요. 수리수리 마수리 얍! 짜잔! Sound, seal, seed, soil. 이 네 개의 단어에서는 소리가 앞에 있어요. 다시 한번 Sound, seal, seed, soil 들리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 kiss, yes 두 단어는 소리가 뒤에 있어요. 잘 들어봐요. kiss, yes, kiss, yes 들리죠? 소리. 이 SS, kiss 있는 SS는 S가 두 번 나오지만 그냥 S 하나인 거랑 똑같이 S 하고 소리 내면 돼요. S가 내는 소리는 S. 잘 알았죠? S S, S, seed, seed, soil, soil, seal, seal.
seal. S, s, sound. S, s, sou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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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S, s, kiss. S, s, kiss.